안녕하십니까. 설바이 농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소담농원, 제주 소담농원에서 이제 콜라비를 갖다가 한번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는 이제 소담농원에서 그때 이제 방송을 하면서 사행시, 소담농원 사행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댓글 다시는 분들 이벤트를 해서 콜라비 15kg 다섯 박스를 갖다가 우리가 주기로 했는데 뽑아서 우리 소담 제주의 소담농원 콜라비 재배하는 직접 재배하는 대표님이 요거를 뽑아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을 뽑았는데 일단은 자 당첨자를 발표를 하기 전에 요게 이제 그 약간 소담농원 그 대표님께서 요 비품을 한 박스를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그런데 왜냐면 이거는 속은 정말 멀쩡한데 이렇게 갈라진 게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나 봐라 이게. 예. 우리도 이렇게 보면 뭐 그 수박무가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자라다 보면 갑자기 비가 온다던가 뭐 거름이 많다던가 이러면은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속은 잘라 보면 좀 멀쩡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살짝 갈라졌지만 옆에 이렇게 갈라졌지만 속은 잘라보면 전혀 이상이 없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와서 비품으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속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깍두기를 하면 정말 오랫동안 아삭아삭해요. 이게 아주 단단해요. 속은 이렇습니다. 정말 깨끗해요. 네. 이렇게 깨끗하고 뭐 먹어도 요 콜라비는 요 뿌리 쪽이 살짝 심이 있거든요. 항상. 네. 그러니까 요 우회 쪽은 뭐 저좀 지장이 없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꺾고 그냥 생으로 먹어도 괜찮고. 되게 아삭아삭해요. 여기 심심할 때 우리 어릴 때 겨울에 이제 간식거리가 없어서 겨울에 이런 방 아마 이것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시골에 살았다 그러면 다 생각날 거예요. 방 그 윗 윗무게 쪽에 이만한 그걸 이름을 뭐지 까먹었어. 이만하게 해가지고 하여튼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다 고구마를 옛날에 호박 물고구마 그걸 만들어서 겨울에 이렇게 깎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 딱 나네. 어릴 때 그게 정말 맛있었는데 약간 요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갈라졌을 뿐이지 전혀 속은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게 15kg 한 박스가 정상적인 거는 28,000원이거든요. 택배비 포함.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껍데기에 이렇게 갈라진 거 이런 거 여기 저기 말하자면 이렇게 갈라진 게 많은 거 있잖아요. 이 옆에. 근데 요거는 가격이 15kg에 17,000원.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거 아니에요? 17,000원이면 더군다나 10kg도 아니고 15kg인데. 그래서 깍두기 해 놓고 아니면 이제 채 같은 걸로 해가지고 채 썰어가지고 생채 콜라비 생채 해서 먹고 깍두기 해놓고 이렇게 먹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 뭐 또 장아찌 만들어도 괜찮고. 그래서 요거 요 그 비품을 갖다가 콜라비 비품을 소담농원에서 요게 좀 양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나와서 정상적인 거는 15kg에 28,000원, 비품은 15kg에 17,000원. 그렇게 해서 비품 또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게 되면 또 금방 나갈 수가 있으니까 서둘러서 주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담농원 010-4213-8188 제가 요 전화번호 이렇게 쫙 밑줄 쫙 해서 전화번호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당첨자 발표를 해야지 까먹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제주 소담농원 사행시
사행시 이 콜라비 농장인데 사행시를 갖다가 아우 정말 뭐 진짜 어쩜 그렇게 글들을 잘 쓰시는지 예, 그렇게 그 진짜 댓글을 정말 많이 쓰셨더라고요. 달았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다섯 분을 소담농원 대표님께서 이렇게 뽑아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1번 당첨자 미정희님 당첨됐습니다. 소담농원으로 제가 이따 전화번호 알려드리니까 소담농원으로 사행시 소담농원 사행시 당첨됐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문자를 보내면 주소랑 문자 보내면 콜라비 한 박스 보내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2번 김주영님 당첨됐습니다. 박수임님 당첨됐습니다. 해리 샵님 당첨됐습니다. 유미영님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다섯 분. 소담농원 전화번호가 010 4213 8188 여기로 문자를 주시면 저기 소담농원 사행시 당첨됐습니다. 이러면 15kg 콜라비 한 박스를 갖다가 보내드릴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지금 날씨가 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늘 주문하면 아마 화요일날이나 그 정도 작업해서 보낼 거예요. 왜냐면 월요일날은 여기 지금 뭐 이쪽에 육지 같은 경우는 평택이나 이런 데는 뭐 12도, 13도기 때문에 낮 기온도 7도 막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화요일날 보내면 수요일부터는 날씨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문하시고 기다리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도 쌈채소도 아마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못 보낼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네. 화요일부터 아마 우리가 택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구독자 30명, 30만 명 해갖고 이벤트 한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쌈채소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못 보내고 아마 화요일 날, 나 수요일 날 보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날씨가 너무 추우면 가는 도중에 이제 얼고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콜라비 소담농원 제주 소담농원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맛있고 요즘에 이제 뭐 채소 같은 게 많이 안 나오니까 콜라비 이렇게 해갖고 생채 딱 썰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거기에 참 요번에 우리 들기름 또 우리가 이벤트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들벤트 들기름 촥 넣고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소담농원 콜라비 한번 주문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솔로인 원어스 감사합니다. 화이팅!